점수가 확실히 확 오르더라고요. 스터디 팀장을 꼭 하세요. 빡센 스터디는 이런 분들에게 꼭 하라고 추천하고 싶은데요. 집단지성의 힘이랄까? 무조건 잘 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영어를 포기하고 수능에서도 막 5등급, 6등급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요. 해커스에서 좀 열심히 수업 듣고 과제하고 또 빡세게 스터디한 덕분에 890이라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토플 102점으로 졸업했어요. 해커스 스터디가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점수 상승에 확실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내주신 숙제를 무조건 다 하게 되고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주교재까지 공부하면서 서로 어려운 부분들을 해설해주다 보니 점수가 오르더라고요. 스터디에서 리스닝을 꾸준히 좀 하다 보니까 귀가 확 트이더라고요. 리스닝은 문제에 좀 집착하거나 스트레스 딱 받는 순간에 귀가 확 닫혀버리니까 들릴 것 같다가도 안 들려서 좀 힘들었는데 스터디 하면서 어려운 문장은 받아 써보고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고 공부해 보니까 점수가 확실히 확 오르더라고요. 또 이제 파트 5 문법 영역에서 스터디 효과 진짜 많이 봤습니다. 이제 문법이 너무 취약해서 문제를 봐도 어떤 문법을 묻고 있는 거지 이렇게 좀 파악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들을 되게 허비했었는데 스터디를 하면서 파트 5 문제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순서로 좀 분석을 해놓고 모르는 단어들 다 찾아보고 비교해보니까 문장이 한눈에 딱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스터디 딱 해보니까 파트 5를 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이랄까? 리딩 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지문들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스피킹 파트는 같이 소리내서 말하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여러 명이 들으니까 피드백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노트 테이킹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놓친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들의 특별 지도예요. 수업 시간에는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도 바로바로 질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스터디 할 때는 시간도 어느 정도 조금 여유롭고 소규모다 보니까 좀 자세한 내용들을 다룰 수가 있었어요. 토익 관련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게다가 시험장 분위기 같은 좀 사소한 것들까지 전부 다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계속 휴대폰이랑 이런 것보다는 단어장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단어장을 안 보면 막 괜히 더 불안하고 허전한 그런 느낌이 좀 생겼어요. 빡센 스터디 하면서 또 이제 문장을 보면은 분석을 하는 좀 습관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분석해보니까 긴 문장도 핵심만 딱딱 짚어서 빠르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스터디를 하면 단어 암기량을 정말 압도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사실 단어 암기는 혼자 있으면 절대 안 하는데 매 스터디 시작마다 스터디원들과 시험을 보니까 쪽팔림이랑 벌금이 아까워서 열심히 외워가게 되더라고요. 스터디 팀장을 꼭 하세요. 저는 사실 스터디 팀장이었거든요. 좀 팀장을 하고 나니까 책임감도 좀 생기고 선생님 스터디원들하고도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토익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먼저 고민해보고 접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스터디 제대로 하고 싶다면 팀장 해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빡센 스터디는 이런 분들에게 꼭 하라고 추천하고 싶은데요. 스스로 단어 외우기 귀찮아서 수업만 듣는 분이나 숙제나 출결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분, 게을러지거나 제대로 안 하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스터디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캣걸스 빡센 스터디 하루 일과를 소개합니다. 빡센 스터디는 매일 수업 전후 약 90분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 해커스코이 노랭이 기출복화를 활용해 2회차 분량에 해당하는 단어 100개를 테스트합니다. 매일 2회차씩 한 달간 공부하면 노랭이 복화 2회 독을 할 수 있고 총 1,500개의 수록 단어를 암기하게 됩니다. 단어 시험은 데일리 복화 테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요. 핸드폰으로 시험지 생성, 응시, 채점까지 가능하여 편리하고 점수 암기 현황 오답률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자동으로 성적 관리가 됩니다.
두 번째,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한 부교재에 수록된 단어와 뜻을 스터디원들과 함께 리뷰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노랭이 복화 교재에 있는 단어 외에 추가적인 단어 학습이 되고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기억에 잘 남는다고요. 세 번째, 본격적인 스터디 시작, LCRC 각 파트별 집중학습에 돌입합니다. 주교재와 부교재의 과제를 풀면서 스터디원들과 정답을 리뷰하게 되는데요. 문제당 제한시간은 60초, 스터디원들 한 명씩 해설지 없이 셀프티칭을 합니다. 틀린 이유와 맞힌 근거를 들면서 정답을 도출해낸 과정을 직접 말로 설명하다 보면 저절로 복습도 되고 기억에 오래 남게 된답니다. 네 번째는 리스닝 실력 다지기 훈련, LC 쉐도잉 스키밍 연습입니다. 각자 그리고 같이 문장의 길이와 속도를 점차 길고 빠른 문장들로 충분한 연습을 거친 뒤 쉐도잉 녹음 파일을 제출해서 선생님께 피드백 받아 교정하기도 하고 함께 음원을 들으며 답의 핵심을 찾는 스키밍 연습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전문 튜터가 직접 참여하는 빡센 스터디인 만큼 모르는 것들은 모아뒀다가 1:1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수업 외에도 선생님의 직접 관리가 들어가니 고득점, 문제 없겠죠? 라이브 클래스 수강생 여러분들과는 온라인 스터디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줌을 통해서 화상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는데 진행 장소만 다를 뿐이지 스터디 커리큘럼이나 제공되는 자료들, 선생님 관리는 똑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스터디 가이드랑 커리큘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수준별로 조편성 해드리면 거기 맞춰서 화상으로 만나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출결 관리도 화상으로 한 명 한 명 진행하고 과제 인증도 서로 사진 찍어서 인증샷 올리는 방식으로 확인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종종 온라인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하고 주제별 특강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다 챙겨서 봐주세요.